제주인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가 담긴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소멸 위기 언어로 지정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제주어의 가치를 알리고 배우기 위해 나선 사람들을 이소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늦은 밤 마흔이 훌쩍 넘은 어른들이 가정집에 모여 그림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릴 적 숨바꼭질 얘기에 웃음꽃을 피우면서 추억을 더듬어 그림책을 읽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곰밥범이 나오고 보리밥범 나오지 말라. 주부와 공무원, 교사 등 20여 명이 11년째 활동하고 있는 제주 그림책 연구회. 해녀와 신화, 제돌이 등을 주제로 제주어 그림책 20여 권을 발간했고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렸을 적 들었던 할머니한테 들었던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들이 이제야 새록새록 그게 참 멋진 말이구나, 정확한 표현이구나 이런 걸 새삼스럽게 배우는 것 같아요. 제주어의 창고로 불리는 제주 민요를 배우는 문화센터의 강좌. 신명나는 노동요에 책상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고 덩실덩실 어깨춤도 춥니다. 가을 보름이 건드렁하란 졸도 명지 거구나.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수강생들의 민요를 배우게 된 동기도 다양합니다. 부끄러워요. 제주도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몰랐다는 거. 그리고 막상 또 선생님한테 배워보니까 아 우리 제주민요가 얼마나 저한테든 뭐 육지분들한테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 걸 제가 몸소 느꼈거든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어쨌든 제주에 관심이 많아서 제주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제주 민요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겨서 듣게 됐거든요. 생활 속에서 고유한 문화를 지키려는 제주어 전도사들의 노력이 사라져가는 제주어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